아까 관계대명 가송 이런 거는 애들이 밤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. 어떤 반은 들어가면 말을 씹어.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꿀떡꿀떡 산치고 반응이 없어. 그런 반 애들도 힘든 경우 있죠. 그럴 때는 그 반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수업 스타일도 바꿔주셔야 돼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손가락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. 특히 공부 제일 안 되는 애들, 이 스크래치 페이퍼야. 애들은 여기다가 그리는 걸 엄청 좋아. 그래서 오늘 제가 약을 팔러 왔는데 어떤 약을 팔러 왔냐? 결국 우리 애들에게 필요한 건 무슨 감과 무슨 감이다? 소속감과 자존감이다. 그런데 이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려면 애들의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야 된다.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애들은 그림 기회를 주고, 또 노래를 좋아하는 애들은 신체 이렇게 노래 부를 기회를 주자. 영어 선생님들 손 들어보세요. 영어 전공. 네. 영어 선생님들은 이제 날로 모른다. 제가 영문법송을 다 만들어 놨어요. 방학 숙제는 이걸로 주셔. 방학 숙제를 여기 지금 영어 노래가 한 70-80곡 되나봐요. 여기 다 있어. 노래, 영어 노래. 그리고 이걸 그냥 해주고, 이 중에 니네들 마음에 드는 거 영상 찍어서 올려라. 그렇게 숙제를 그렇게 내시는 거지. 그러면 애들은 친구들이 한 걸 보고 싶어서, 방학 때도 끊임없이 소통이 돼.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 수동태 찬다. 노래로 하는 수학도 수학 선생님 그 LG 사이언스의 노래 노가바 있는 거 아시죠? 노가바 서양 사람들은 패러디송이라고 해요. 그래서 수학도 미분 적분 미분을 영어로 바꿔서 패러디송으로 영상이 다 나와. 선생님이 하는 게 그거예요. 설명 안 해. 그냥 노래 가르쳐주고 애들이 처음부터 뭐 미분송 적분송 이렇게 노래 불러. 그게 애들이 우리 애들보다 학교에 나오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죠. 이 중에 다 해놨어요.